너무나 아름답죠. 보면은 아드리아해 진주다. 예, 뭔가 이제 상당히 중세스러우면서도 네. 좀 독특한 그런 아름다운 풍광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240일 이상이 맑은 날씨. 결정적으로 이 두브로브니크가 천국 같은데 약점이 있어요. 지진이 잦아요. 이제 나폴레옹 시절에 공화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1991년에 이제 독립을 할 때 이 지역은 전쟁터가 됩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는 상당히 이제 아픈 기억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예요. 자, 오늘도 그러면 전 세계 곳곳을 인터넷으로 여행시켜주신 인터넷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뭐 인터넷으로 여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갈려서 갈 수도 네. 없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는 더 인기를 얻을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못 가니까 네.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대리 여행을 이제 하는 거죠. 대신 이제 뭐 저희는 여행을 안 가면 되지만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 오늘 소개할 나라도 사실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국가들은 앞으로 큰 타격이 아마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자 그러면 여행 그러니까 아마 관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관광으로 유지되는 지탱하고 있는 그 나라 오늘 저희가 찾아갈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글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유니폼 중에서 우리 이제 식탁보 체크무늬 유니폼을 아, 입고 다니는 잘하죠 축구 잘하지 식탁보 체크무늬 오늘은 이제 크로아티아로 한번 여러분을 네. 모시고 싶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사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사진만 봐도 딱 보면 아 맞아요. 저기 크로아티아 알죠? 그 두브로브니크 아주 아름다운 도시도 있고 네. 플리트비체라고 해서 이제 호수와 이 폭포들이 연달아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국립공원도 있고 이곳에서 이제 아바타 촬영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바타요? 네네.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알바니아보다는 좀 위쪽에 있는 네. 네, 발칸 같은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죠.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도 이제 강대국 지배와 억압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또 민족 그다음에 언어 이런 또 독특한 또 자체의 고유성은 지키고 있는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맨날 식탁보 축구 유니폼만 보시지 말고 한번 네. 나라도 들여다보면 재밌는 아, 그런 나라라고 네. 생각을 해서 예. 아, 그 한 전인가 그 월드컵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있었는데 크로아티아예요. 아, 이름이 뭐더라?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모드리치가 제일 유명한 모드리치인가? 예, 축구 선수로 아, 모드리치가 제일 유명하고 네네. 뭐 축구 같은 경우 월드컵에서 이제 98년 월드컵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처절하게 5대 0으로 지고 있을 동안에 아, 여기는 3위까지 이제 올라갔고 98년도 맞아요. 예, 그다음에 20년이 지난 2018년 네. 예, 월드컵에서도 아마 결승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크로아티아가요. 크로아티아. 제 기억이 아마 맞다면 근데 이제 스포츠 선수를 따져보면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 격투기 예. 아~ 그 전설적인 크로캅 밀코 크로캅 예. 네. 그것도 좀 유니폼도 그걸로 입었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식이 올라가시면 옛날에 그 시카고 불스에 보면은 뭐 토니, 맞아요 토니 배달부 뭐 이름이 뭐더라? 친구들. 아, 뭐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토니 쿠코치? 근데 이 크로아티아가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스포츠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떡대들이 좋아요. 맞아요. 등치들이 등발이 좋아요. 등발이 좋다라는 것들은 이제 일단 키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2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24살 정도로 평균을 내보면 180 남성 기준으로 182cm 평균이 그래요? 여성인 168cm 평균이? 평균 신장이 아니 근데 약간 희한한 게 그 뭐 네. 근처에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뭐 그리스 이런 데는 네. 유럽에서도 약간 좀 작은 편에 이탈리아 작지 그렇죠. 근데 예. 왜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여기는 민족이 달라요. 슬라브족 슬라브 계통이 아~ 이제 강하기 때문에 예 좀 등발이 좋으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로 가면은 또 남자들 미남도 많고 아~ 미녀도 많고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하얀 피부에 이제 푸른 눈에 늘씬한 그러다 보니까 뭐 등발도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기 종목들 공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야구 네. 빼고 수구도 잘하고 크로아티아가요? 예. 수구 같은 경우 뭐 수영장에서 가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격렬하잖아요. 뭐 공을 쫓아갈 수가 거야, 없는데 예. 예.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참 뭔가 개개인의 이 신체적 능력은 탁월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 크로아티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격과 체력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 네네. 네. 이 크로아티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이제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대한민국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인구도 한 420만 되는데 재밌는 점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바니아도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로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는데 네.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430만이 안 되는데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크로아티아인들은 한 4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만큼을 해외 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 뭐 미국, 호주, 뭐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많이 나가야 있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했을 때 도망가느라고 유럽으로 가고,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뭐 남미나 북미 쪽으로 많이 네. 가고.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이제 독일이 이제 인권 저기 노동력 부족으로 힘들었을 때 많이 또 많이 건너갔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유고 내전이 발생하면서 또 뭐 피난처럼 또 많이 나가고. 옛날 지금 이제 이 지역을 인터넷으로 보시면 여러 네. 나라들이 많아요. 한 7개 정도의 나라. 7개나 돼요? 그렇죠. 아, 6개 나라들이 있는데 네. 옛날 지도를 보면 이제 단촐합니다. 유고슬라비아 한 나라가 다 있었죠. 유고슬라비아. 예, 유고슬라비아 기억하세요? 네. 예. 베오그라드 아니에요? 베오그라드. 예. 베오그라드의 그 정치 지도자도 유명했잖아요. 티토도 있었고. 티토. 네. 그래서 뭐 정치나 외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좀 독자적인 노선을 그렇죠. 걸은. 예. 네. 그래서 삐딱선을 탄 이제 그런 국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옛날서부터 유고슬라비아는 이 1, 2, 3, 4, 5, 6, 7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응? 1, 2, 3, 4, 5, 6, 7. 한 개의 연방인데 문자는 두 개고 로마자하고 끼릴 문자하고 두 개를 쓰고 네, 그다음에 종교 3. 종교는 세 개고 카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 그다음에 이슬람. 네. 그다음에 4는 언어죠. 어, 세르보,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뭐 해가지고 이제 언어들이 네 개 쓰고 민족이 몇 개라고? 민족은 다섯 개. 아. 그래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아. 이렇게 다섯 개 민족에. 그다음에 연방은 여섯 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들이 네네. 다 이제 지금 독립해서 한 국가들씩 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접경 국가가 7개. 아하. 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까지. 8개. 어쨌거나 이제 크로아티아 수도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두브로브니크가 아닙니다. 보면은 두브로브니크는 이제 관광도시고요. 네. 네. 별로 멋이 없는 이제 자그레브라는 곳이 이제 그 수도입니다. 자그레브? 자그레브에서 뭐 한 게 뭐 하지 않았나요? 뭐 동계올림픽 한번 했나? 자그레브에서 들어왔는데 자그레브 뭔가 뭐 경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보면 인구는 한 80만 정도 되는 도시고요. 정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죠. 1977년 당시 옛날 신문을 보면은 이제 네. 이 자그레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피아니스트 백건우 네. 씨하고 그 부인인 이제 윤정희 씨가 네. 이제 납치될 법한 납치돼서 이제 북송이 될 북한으로 갈 뻔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거기가 자그레브예요? 예, 예. 어쨌거나 과거에 이제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 사이에 있는 접경지대 유고슬라비아 어떤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다단한 모습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족은 이제 크로아티아 민족이 한 90% 되고요. 사실 이게 막 섞여 있다가 내전을 치르면서 죽고 죽이고 떠나고 뭐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죠. 네. 세르비아인도 여전히 한 4.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민족으로 돼 있고요. 언어는 그 크로아티아어가 따로 있어요. 슬라브 어족인데 네. 별도의 자기들 이제 그 언어가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 종교가 많겠다 싶은데 묘하게 또 종교는 카톨릭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리스 종교는 한 4.5%로 생각보다 낮고요. 이슬람도 이제 일부 좀 있고. 네. 예. 그래서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면 뭐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아티아 역사는 되게 짧습니다. 1991년 6월 25일 날 독립을 했어요. 1991년 6월 25일. 6월 25일. 예. 지금으로부터 네. 30년 아직 안 됐죠, 보면은. 예.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자 말자부터 이제 한 4년 동안 네. 이제 세르비아하고 치열하게 이제 전투를 이제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저지하려는 어떤 연방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세르비아 계통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는 크로아티아하고 네. 이제 피해 내전을 이제 벌이기도 했었던 네. 나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에 있다 보니까 기본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인당 GDP로 보면 명목상 한 12,000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나라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지금까지 다룬 나라 중에 예. 스웨덴 이런 것 빼놓고. 예. 그렇죠. 예. 그럼 91년에 독립했으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유고 연방 전에도 크로아티아는 있었어요? 아니면 거의 없었다가? 그러니까 원래 크로아티아라는 지역적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상당히 다르지만 네.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있었죠. 아,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고. 예, 20세기 있었어요? 초반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이제 뭐 달마티아 왕국도 있었고. 달마시안의 그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로마나 이때부터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이 크로아티아 지역은. 아.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면은 그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알바니아 위쪽.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뭐 로마 제국 시절부터 역사상 자주 등장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는 뭐 쿠나? 쿠나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한 183원 정도 네.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율이 하도 요동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EU 회원국인 거죠? 네, EU에 지금 이제 28번째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OECD 이런 쪽에도 들어갈 법한 사실은 이제 뭐 만 달러 정도 넘으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들어가니까 갈 수는 있는데 옆 동네인 이제 슬로베니아가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견제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식탁보라고 네네네.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국기가 이제 보면 그렇죠. 국기는 여기가 이제 독립은 91년 6월 25일 날 했다고 그랬는데 네. 국기는 더 먼저 만들었어요. 1990년 12월 21일 날 독립 전에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국기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건데 이제 유럽 국기들은 보면 다 삼색기가 되게 많죠. 네. 네. 그래서 그 적, 백, 청. 그래서 색깔만 보면은 네덜란드랑 똑같아요. 백, 청. 예, 예. 적, 백, 청이고 그다음에 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삼색으로 원래 이제 시작은 갔을까요? 네덜란드가 원조예요. 네덜란드요? 예,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한테 독립 투쟁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그 우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당시 이걸 이끌던 이제 빌헬름 1세가 이제 오렌지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삼색 국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렌지색이 이제 1937년에 네.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적색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지금의 이제 모습이 이제 됐고 결정적인 계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그 혁명 공화주의자들이 그렇죠. 이제 삼색기를 내걸었죠. 이제 트리콜로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제 청백적 뭐 네. 해가지고 뭐 세 가지 색 뭐 뭐죠? 자유, 예, 청등박에 뭐 청등박에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새로 세로형이죠 보면은. 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이거를 이제 흉내를 내서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이런 삼색인데 뭐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그 삼색은 이제 영토적 단합인데 이 왜 삼색을 이렇게 했냐 그러면 좀 웃겨요. 1848년에 이제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당시 이제 그 제국에 이 총독이었던 요시프 엘라치치 옷 색깔이 이 세 삼색이었답니다. 옷 색깔이 삼색이라고요? 예, 적백청 삼색이라 가지고 그 색을 그냥 따서 네. 오래 전부터 이제 상징하는 색깔로 썼고. 그다음 재밌는 거는 이제 문장이죠. 그 위에 휘장. 네. 예,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어떤 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크로아티아, 뭐 두브로브니크, 달마티아, 이스트다, 그다음에 슬라보니아 이런 다섯 개의 지역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제 휘장들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도대체 저 식탁보 체크무늬는 왜 들어갔냐. 이게 이제 적색하고 백색 묶어서 25개인데 네.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달마티아 이제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사실 우리가 체크무늬 그러는데 이 체크라는 게 이제 체스판 하고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보면은. 아, 겹재무늬. 네. 우리가 웬 맞으면 우리 장기 둘 때 장군 부르듯이 체크 그러잖아요 보면은. 체크메이트 뭐 이런 거. 예예. 예. 네. 그래서 이 체크 무늬는 이제 그때서부터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왕이 있긴 했지만 네. 베네치아 이제 공화국의 보호령쯤 됐었는데 이 베네치아에서 이 왕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네. 이런저런 공작을 펼쳐서 사로잡았는데 이 왕이 가기 싫었는지 당연히 뭐 가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체스 한판 투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기면 네. 내가 여기서 남고 내가 지면 내 베네치아로 끌려가겠다. 그래서 콜. 에이. 정말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양반이 아마 체스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자신 있었고. 우리 따지면 바둑이죠. 바둑 한 판 이제 뒀는데, 이 스테판 1세라는 당시 이제 그 달마티아 왕국 그 왕이 이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왕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체크 무늬를 자기의 이제 상징으로. 예, 체스판에서 따와 나를 살린 체크무늬. 그렇죠. 나를 살린 체스판.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식탁보를 입고 이제 열심히 월드컵 무대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게 이제 크로아티아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오디오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해 드리면 삼색 바탕이 있고 그 한 가운데 이제 방패 무늬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네, 네. 방패 문양에 그 안에는 이제 체크 무늬가 흰색과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방패 위에 다섯 개 무슨 저 닭뼈술 같은 게 예. 달려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근데 여기 크로아티아는 그러면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크로아티아는 이제 이원 집정부라고 그러죠. 이제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도 있는 프랑스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프랑스보다는 대통령 힘이 약하니까 네. 이제 오스트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스트리아가 그렇거든요.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뽑는 총리도 있고 근데 이제 총리 힘이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이 뽑고 총리는 네. 의회에서 뽑고요. 예, 의회에서 뽑고. 아. 예. 그래서 다수당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행위를 네. 총괄을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지난번 알바니아가 이제 정치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당 명, 비례. 예, 비례. 근데 여기도 상당히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지역구 없어요. 지역구가 아예 없어요? 예, 지역구 없습니다. 전부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뽑는데 전국을 이제 10개 선거구로 나눠요. 네. 그 다음에 한 개 선거구는 이제 소수민족들을 위한 별도 선거구로 또 하고요. 네. 10개 외 한 개. 예. 그 다음에 제외동포들을 위한 또 별도의 선거구가 또 있어요. 아, 제외동포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12개 아. 선거구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국내에 이제 10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이제 선거구당 14명씩을 이제 비례 명부제로 뽑습니다. 정당 명부제 투표로 해가지고 뽑고 제외동포에서 3명. 그 다음에 소수민족 선거구에서 네. 8명. 해서 총 100. 이제 51명을 이제 뽑습니다. 보면은 네. 각 선거구마다 비례대표 후보들 리스트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중대선거구네. 대선거구. 대선거구죠. 네, 그렇죠? 대선구 지역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들이 난립을 합니다. 전국 정당도 당연히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만 표를 넣는 정당들도 있겠죠. 한 선거구에서 몇 네. 명이 뽑힌다고요? 한 선거구에서 이제 14명씩. 그러니까 14개 정당이 합격할 거 아니겠어요. 합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당도 뭐 다수당에 4개 가져갈, 그렇죠, 가져갈 수도 있고. 아, 자기네 후보를 또 여러 명 네.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이제 그 기독교 세력의 이제 당이 최다 네. 정당인데 55석이에요. 전체 151석 중에. 예.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 한 31석 있는데 전체 의원을 한 명이라도 보유한 이 정당이 20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상당히 이제 난립한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슨 이제 제가 뭐 크로아티아를 몰라서 이걸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설명을 해놓은 게 재밌는 당이 있어요. 인간 장벽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하나 있어요. 인간 장벽당. 휴먼 배리어. 이 당이 한 3석 정도를 또 유지하고 있고 뭐 자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소수 조금만 득표를 해도 이제 진출을 하기 유리한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복잡한 예 그런 이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네. 예 정당 명부제를 찾다 보면은 이 나라도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는. 그래도 위성 정당 있어요? 위성 정당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위성 정당은 아니지만 서로 이제 연합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놓고 위성 정당을 하니까. 인간 장벽당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약간 극우 느낌이 좀 나네요. 그죠? 극우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좀 그런 느낌 네. 좀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한다. 네, 시리아 난민들 뭐 이런 경우 이제 그럴 거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보면 예전에 유고 연방 소속이었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아, 세르비아, 뭐 보스니아 이런 데도 이제. 근데 유고 연방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로아티아가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소득으로만 제일 좋잖아. 소득으로만 크로아티아. 보면은 아마 슬로베니아가 더 낫지 그래요? 않나? 슬로베니아. 예, 슬로베니아 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업이 잘 발달해서 아, 농업. 예, 고부가가치 농업을 많이 하는 국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네.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변 국가들 옛날에 이제 한 지붕 뭐 여섯 가족이었다가 지금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렇지. 원래 예, 헤어지면. 그래서 이제 위쪽 북쪽에 있는 접하고 있는 이제 슬로베니아 네. 같은 경우하고는 이제 그 아드리아해에 있는 이제 피란만이라는 그러니까 만이 있는데 네. 그 여기를 이제 해안 경계를 어떻게 선을 긋느냐를 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슬로베니아는 제일 1차구로 유고연방 해체된 나라 중에서 1차구로 그 독립 저기 EU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텃세를 부려요. EU 가입하려고 그러면 만장일치 돼야 되는데 아, 예. 반대표를 던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크로아티아가 들어올 때 계속 이제 좀 예,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좀 하고 뭐 쫄보들인데.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두 나라가 야, 우리 말로 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EU 이제 중재 재판정에다가 이제 우리 보통 뭐 국가적으로 분쟁이 네. 있으면 가는 이제 중재 재판정에다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2016년 아 15년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 합의를 깹니다. 야, 우리가 알아보니까 중재재판관이랑 너네 슬로베니아 사람들이랑 몰래 미리 만났다며 사전 통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부하지만 아,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를 하고 2016년에 이제 슬로베니아 쪽에 유리하게 이제 영토를 나누도록 해안 경계를 설정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거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유구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OECD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쉥겐 이런 데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계속 크로아티아를 이제 좀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쉥겐에도 쉥겐 협약, 쉥겐 조약에도 아직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쉥겐 협약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에 가시면 그렇죠. 26개국이 이제 서로 자유롭게 이동의 자유. 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다 들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중에서 이제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영국. 이 이제 쉥겐에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원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원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오.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원래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원래 영국은 이제 바다로 따로 건너다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그 터널 있잖아요 터널. 예, 유로 터널로 해서 그냥 유로스타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건 이제 EU 국민들은 상관없고 쉥겐은 이제 쉥겐 협약 그 가입한 국가들뿐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도 예, 그러니까 이 쉥겐 협약이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좀 하실 때도 있는데 이제 지난 180일 동안 지난 180일 동안 이 사람이 90일 동안을 이내 기간 동안에는 쉥겐 조약에 있는 국가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여행자라도 총 네. 180일 안에 그 중에 절반인 90일 동안은 네. 이 쉥겐 협약의 국가들을 자유롭게 그거, 넘어갈 수 있는데 아. 내가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딱 나가려고 보니까 네. 이게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억류라든지 여러 가지 아. 이제 예, 출입국 관리 이제 위반 사항이 돼가지고 예예. 예, 그럼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쉥겐 협약에 포함된 나라라서 자유롭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쉥겐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다닌다. 뭐 비자 없이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무사증, 이제 무비자. OECD라서 그런데 OECD. 예, 우리가 무비자라서 우리는 또 다닐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은 이 쉥겐 협약 26개국 중에서 슬로베니아하고는 사증 면제가 없어요. 무비자가 네. 안 돼요. 근데도 이제 다닐 수 있는 거는 이제 쉥겐 협약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움직이는 수 있는. 우리가 쉥겐 협약에 가입돼 있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안에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어쨌거나 자고간. 그런 쉥겐 협약이 금번 이제 최근에 1년의 사태 때문에 이제 거의 무력화되고 있죠. 다들 30일 동안 뭐 셧다운 하는 걸로 다들 동의를 했으니까. 네. 우리는 쉥겐 협약에는 가입 안 돼 있지만 무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고. 네네. 쉥겐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들끼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무비자도 아니고 쉥겐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쉥겐 협약에 가입된 나라 만약에 이를테면 처음에 그리스로 내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들어갈 때는 무비자가 아닌 나라 사람이 들어가면은 비자 필요하겠죠. 비자를 필요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일단 거기 들어오면 쉥겐 협약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들은 아. 뭐 어디 왔어? 우리랑 사정이 없는데 그래도 이 보면은 어 그리스로 들어왔구나.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인정 우리 아, 나와가리에 들어오는 거를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90일만 있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90일이면 이거. 충분하지 뭐. 그래서 자관 슬로베니아하고는 이제 그런 관계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는 이제 우호적인 이제 관계긴 한데. 아, 거긴 또 괜찮아요? 거기는 또 둘이는 이제 또 동병상련이 좀 있었죠. 같이 이제 세르비아하고 맞서 가지고 아. 이제 싸웠던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안에는 한 15% 정도가 여전히 이제 크로아티아 민족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크로아티아 쪽에서 계속 야 얘네들 우리 15%나 되는데 좀 자치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정도 입장이고 대신 이제 세르비아하고는 이제 철천지 이제 원수죠. 원수. 예. 종교도 아, 다르고. 뭐 종교라기보다는 그렇죠. 종교도 이제 그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정교 쪽 예. 다른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 과정에서 이제 서로 뭐 학살극, 뭐 국경 분쟁, 아, 뭐 그래요. 코소보 뭐 해가지고. 싸울 일들이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수 없는 뭐 이야기거리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는 좀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뭐 그래도 이제 개와 고양이 정도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를 지도로 구글 맵으로 찾아보시면은 이제 금방 네. 찾아요.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동쪽이니까 이제 금방 찾아보시는데 이제 확대를 해보면 되게 네. 재밌어요. 그 제일 유명한 도시 두브로브니크가 이제 남쪽에 있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다 보면은 키우다 보면은 국경선 구글 맵에서 표시하는 국경선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잘려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움이라는 네움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이게 중간에 잘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중간에 도대체 왜 끊겼냐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 지역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1699년에 이제 카를로비츠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카를로비츠 조약. 그러니까 뭐냐면 합스부르크 왕조랑 옛날 지금 오스트리아 거기랑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랑 이제 서로 협약을 이제 맺는 건데 네. 원래 이 지역에 그 있던 두브로브니크 지역이 네. 별도의 라구사 공화국이라는 이제 별도의 공화국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1699년 이 시점에서는 그 합스부르크 왕조하고 그다음에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전쟁을 17년 동안 벌였어요. 네. 17년 동안 이제 벌였는데 네. 이제 이 17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베네치아가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갖고 있던 이 발칸반도 서쪽 지금의 네. 어떤 달마티아 이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네. 크로아티아 지역 대부분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구사 공화국이라는 이 지역은 이 베네치아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야 이 베네치아한테 이제 자꾸 이제 가까이 오는 게 싫었는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일부를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아 땅을 줘요? 예, 땅을 줘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두브로브니크가 그 남쪽 지역이 라구사 공화국이었는데 네. 그 위쪽 지역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다 이제 베네치아 땅이 된 거죠. 네네. 그럼 육지로 딱 마주치면은 껄끄럽지 않습니까? 보면은 땅이 맞붙이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완충 지역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그 네움이라는 지역하고 스토리아라는 그 두 개의 지역을 이제 그 투르크에 줍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드릴 테니까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스만 당연히 뭐 나쁘지 않죠 보면 아드리아해로 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걸 보스니아 쪽에다가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관할을 해와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니아 이제 헤르체고비나가 지금도 이제 이 영토를 이제 그렇구나.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크로아티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거 우리한테 넘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반환을 하고 나면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바다로 나갈 통로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보면 이 네움이라는 지역이 그러면 아 되게 전략적 요충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막상 구글 맵으로 막 키워서 보면은 네. 그렇게 쓸만한 항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배후 지역이 너무 좁고 네. 그 다음에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섬들이 막 있고 좁아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정작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항구로 쓰는 지역은 지금 크로아티아 지역에 있는 플로체라는 이제 항만을 쓰고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플로체. 예, 플로체라는 동네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네움이라는 그 동네에서 북쪽으로 한 15km, 1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아 있네요, 있네요. 예, 예. 예. 그 지역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럼 요거는 그냥 항구 사용하도록.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실제로 이제 플로체 항만을 이제 저렴하게 이제 사용하는 뭐 이제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 다리가 놓고 다리가 놓여지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영토가 분리돼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유럽 친구들은 영토가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 문제 의식이 별로 없어요. 네.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면서 왕조들 귀족들이 결혼하면서 막 그 땅을 나눠주고 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몇 나라 없었어요. 네. 예. 지금 우리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 크로아티아, 네. 아, 크로아티아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자 이제 크로아티아에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요. 네. 뭐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브로브니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브로브니크. 원래, 예, 원래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네. 두브로브니크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네. 두브로브니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TV 프로그램이 이곳에 가서 촬영을 했죠. 맞아요. 뭐 꽃보다 누나 뭐 이런 아, 프로도 갔었고 뭐 너무나 아름답죠. 보면은 아드리아해의 진주다라는 이제 별칭을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미드죠. 이제 왕자의 게임. 그 다음에 아~ 스타워즈 에피소드 8에서도 아마 여기서 촬영했을 거예요 보면은. 예, 뭔가 이제 상당히 중세스러우면서도 네. 좀 독특한 그러면 아름다운 풍광도 있고 날씨 좋고 예, 날씨도 좋고 이 지역은 이제 제일 날씨가 좋은 게 지중해성 기후면서도 그 중에서도 날씨가 좋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40일 이상이 맑은 날씨. 오호.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물론 이제 비가 좀 오긴 하지만 네. 그 나머지 날들은 이제 아주 확률적으로 높게 깨끗한 바다, 파란 이제 하늘, 바람도 적당하고, 예, 바람도 적당하고. 이 두브로브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상당히 이제 오래 올라가는 아, 이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멋있네요. 이제 동네가 이제 고딕,
뭐 르네상스, 뭐 바로크 양식 다 섞여 있다. 다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유명한 이 만든 게 사실 그런 도시들은 많죠. 섞인 도시들은 많은데 이 성벽이 또 유명하죠. 성벽이 맞아요, 맞아요. 예, 좁은 지역에 성벽 아주 큰 성벽이 있고 그 지역에 빠글빠글 이제 들어가 있고 바로 뒤편에는 또 산이 있고 성벽 위로 걸어다니고. 예, 그래서 성벽은 전체 길이는 생각보다 짧아요. 한 2km 정도 됩니다. 높이는 근데 한 25m 정도 돼요. 그럼 이렇게 왜 높은 성벽을 쌓느냐? 그리고 폭도 한 6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넓죠. 이 아드리아해라는 지역이 이제 섬도 많고 해가지고 그 항해하기 좋은데 그만큼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숨을 곳도 많고 그래서 해적 활동하기 좋은. 아, 그래, 해안선이 그렇게 생겼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시대에도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있던 이 해적들을 소탕하는 게 상당히 이제 큰 골치 덩어리, 네. 이제 힘든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도 가깝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치고 빠져서 이제 배 딱 누락질해서 딱 들어와가지고 숨고. 그 뒤에 또 발칸 반도가 또 지형이 험한 곳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럼 뭐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면 여차하면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해적들에 맞서기 위해서 네. 정착민들이 만들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1차 세계대전까지는 지명이 공식적으로 라구사였어요. 라구사. 라구사. 예. 그러면 왜 갑자기 두브로브니크냐?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라구사라는 지명은 이제 그 원래 이 지금 두브로브니크의 바다 쪽 지역을 네. 가리키는 명칭이었대요. 이제 어원을 라구사가 예. 그래서 그 어원을 따지면 돌. 뭐 돌로 만든 성벽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돌이라는 이제 어떤 어원을 가진 라구사라는 네. 지명으로 불리던 게 이 두브로브니크 네. 지역이고 이쪽은 그래서 로마계 라틴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살았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슬라브 애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려고 성을 쌓았는데 네.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내륙 지역이 이제 두브로브니크라는 지역으로 불렸던 거예요. 라구사와 두브로브니크. 예, 그래서 두브로브니크는 이제 슬라브계 민족들이 네.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고 이제 이 지역이 그 크로아티아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떡갈나무가 그렇게 많아. 떡갈나무 그렇죠. 나무, 떡갈나무나 너도밤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이 두브로브니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슬라브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떡갈나무라는 이제 뜻이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돌, 한쪽은 나무.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의 슬라브계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네. 명칭을 이제 두브로브니크로 이제 변경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 쪽으로는 이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올라가고 한 400m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붙어서 다다다닥 붙어 있고 큰 성벽이 있는데 바로 뒤에는 한 400m 정도의 산이 있으니까 바다 쪽은 성벽으로 막고 뒤쪽은 산이 막고 있으니까 천의 요새 어떻게 보면 요새 개념이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뭐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계속 이제 관할을 했던 네.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베네치아가 또 다스리기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왕국이 또 다스리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관할을 했지만 네. 상당히 이제 독립적 지위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장사꾼 이제 상업 활동이 강한 나라 사람들은 속박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자유로 살게. 네. 우리 세금 많이 낼 테니까 자치권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컨셉이죠 보면은.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하고 상업 활동, 그다음에 무역 거점이다 보니까 1358년에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헝가리 왕국하고 이제 자다르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자다르 협약. 예, 그래가지고 자치권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네. 돈을 좀 넉넉하게 이제 세금 낼 테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국으로 바꿉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우리가 다스린다. 1358년이요? 예. 굉장히 일찍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유로운 이념.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념적으로 장부 돈 벌어주는 놈이면 되는 거고 룰에 따를 수 있으면 되지. 그 사람 생각이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건 따지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오케이. 우리 질서에만 따르면. 그래서 너희들 왜 받아줬어? 걔네들 망명 왜 받아줬어?라고 하면은 니들도 와봐. 똑같이 받아줄게. 라고 이제 맞받아치는 이제 그런 배짱 있는. 동네가 이제 이 동네였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뭐 17세기 정도까지 되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어떤 보면 지중해 아드리아해를 이제 주름 잡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지중해에서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제 대서양 쪽으로 바뀌면서 좀 침체를 맞이하기 시작을 했고 네. 결정적으로 이 두브로브니크가 천국 같은데 약점이 있어요. 지진이 잦아요. 그래가지고 1667년에 이제 대지진이 와서 이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지역이. 그때서부터 이 지역이 힘을 이제 잃고 이제 네.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나폴레옹 시절에 이제 공화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아, 나폴레옹의 공격을 받아요? 나폴레옹한테 이제 붙었는데. 아, 붙었어요? 네. 왜냐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뭐 네. 맞설기가 없으니까. 근데 왜 몰랐대? 나폴레옹이 봤을 때 이 나라를 계속 그 내버려 두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직할로 갖고 있는 이탈리아 왕국으로 집어넣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너 이제 공화국 하지 마 왕국으로 해라고 네.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1808년에 이제 그 공화국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보면은. 공화국을 막을 내리고 그러다 나폴레옹이 당연히 몰락한 다음에 이 네. 지역은 오스트리아 제국 영토로 됐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바뀌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왕국, 크로아티아 네.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오랜 이제 그 주인들이 바뀌는 이런 에피소드를 겪었는데 네. 1991년에 이제 독립을 할 때 이 지역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고 연방을 후예를 자처하던 이제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지금 세르비아 이제 네. 계열하고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 이제 그 방위군이 이 두브로브니크 지역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근데 이제 포위를 했지만 이제 바다 쪽은 뚫려 있으니까 이제 네. 100% 포위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에 이제 폭격을 이제 퍼부어요. 아, 예. 예쁜 성들 많이 무너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뭐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은 또 꿈쩍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또 이 크로아티아 지역이 독립을 하면서 또 영토 내에 있던 그 세르비아인들을 또 학살을 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네, 세르비아 사람들을. 아. 그러니까 이 원래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는 서로 철천지 원수 격입니다. 보면은 1900 그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서도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티토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동안 눌러왔다가 터져 나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름다운 도시는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번영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진으로 한 방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에 의해서 또 한번 사라졌다가 그러다가 또 20세기 이제 후반에 유럽 한복판에서 또 벌어진 또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포위돼가지고 네. 이제 극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함당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국 크로아티아 영토로 이제 남기도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보면. 네. 그래서 사관 뭐 두브로브니크 참 발음이 어려운데 그 하다 보면은 이 아주 아름다운 동네라는 생각만 이제 하시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는 상당히 이제 아픈 기억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 그 아픈 이야기들 하고 뭐 또 전쟁 얘기도 굉장히 아마 여기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크로아티아의 또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예.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만 좀 한번 크로아티아에 근데 알아봤고요. 지구원 연구소 크로아티아 편을 들으면서 네. 우리가 한 3개월 전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거기 한번 가고 싶다 예, 예. 그런 얘기 했잖아. 한번 예. 하자. 아 씨, 이게 또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너무 억울해 진짜. 이 크로아티아가 아. 우리나라하고 이제 인연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작년이었나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정의선 이제 부회장이 직접 이곳을 방문. 했었어요. 크로아티아에? 예. 그래가지고 공장세월? 크로아티아에 방문을 해가지고 관광을 간 게 아니고 천억 원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거기 저 회사 샀잖아. 아 저기 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리마고 토빌라라고 그래가지고 네, 벤처기업 있어. 예. 마테리막이라는 아, 네. 이제 지금, 아주 어린 친구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20몇 살? 이제 2009년에 21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네, 맞아, 맞아. 뭐 이제 지금 한 10몇 년 됐으니까 30대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2019년 5월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천억 원을 투자를 했죠. 리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뭐 전기 슈퍼카죠. 뭐 1000마력이 넘고 네. 최고 시속 355km인데 뭐 제로백이라는 표현 참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제로백 2.5초.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유명해진 게 이제 테슬라가 만든 이제 전기 슈퍼카가 네. 있었는데 그다음에 페라리 네. 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400m 그 드래그 레이스에서 이겼어요. 뭐 대부분 전기차들은 다 스타트는 뭐 탁월한데 네네. 그 중에서 더 탁월한 이제 능력을 가진 차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이랑 인연이 살짝 있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90년대생인데 네.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내전을 겪었으니까 네. 부모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독일로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14살 때 이제 귀국을 이제 크로아티아로 네. 귀국을 했는데 2006년에 이 친구가 그 장갑 형태의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붙어 있는 어떤 이런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장갑 형태인데 키보드와 마우스로 쓸 수 있는 예예 예. 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2006년에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관한.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제 대회였나? 그러니까 이 대회 자체는 이제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네. 근데 보통 기사에는 2006년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부대 행사가 있었어요. 국제 청소년 발전 발명 대전 이렇게 별도의 행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상을 받은 거예요. 벌책부록이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상금도 좀 받아가고.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특허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액티브 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전자의 시선 시선도 그렇지만 이제 깜빡이 방향이 전환을 하려고 이제 깜빡이를 넣으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백미러가 각도를 조절해줘요. 최대한 잘 보이게. 오, 그거 아이디어다 그거. 그렇죠. 오른쪽 빡빡이 하면 오른쪽 잘 보라고 오른쪽 그렇게. 잘 보이도록 살짝 이렇게 해주고 왼쪽 보면은 이제 잘 보이도록 해주고. 네. 그래서 이 특허가 있었고 이 특허가 돈줄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막이라는 이제 자기 이름을 딴 리막 오토빌라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던 거죠. 보면 네. 포르쉐도 여기다 한 1,000만 불 정도 그래요?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뭔가 전기차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다들 눈독을 들이는. 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가 의외로 기술이 좋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크로아티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광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장사가 잘 되죠 보면. 그래서 전체 GDP의 한 20% 정도가 이제 관광에서 나와요. 그래서 관광 부문은 연평균 한 8%씩. 성장을 해요. 전체 이 나라의 GDP 성장률은 최근에 한 3% 정도였어요. 보면은 3% 정도인데 관광 부문은 한 8%씩 되니까 연간 한 100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은 한 160억, 수입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네. 관광에서 100억 달러씩 벌어들이니까 예, 균형이 대충 이제 맞아 떨어지죠. 보면은 네. 예, 이제 그런 나라고.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은근히 이제 재밌는 면이 조선업이 꽤 강했어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조선 한때 이제 세계 한 3위 정도 3위권의 조선업. 세계 3위요? 예. 예 경쟁.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에서 선박 발주는 여기가 다 아도를 친 이제 이런 한중일 중에 주로 두 개가 차지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있었고 유럽 쪽에서는 저렴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그 국가들의 이제 몰빵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까 유고슬라비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꽤 80년대까지는 꽤 잘 나가던 그래요 80년대까지도 네. 네네 그럼 말매의 눈물은 왜 흘린 거야 걔네들은 별로 만들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는 이제 일단 그 고부가치 유럽 쪽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오는 네. 선박들은 이제 이곳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도 있고 저 폴란드 바윈사가 있었던 그단스크라고 예 그단스크도 네. 이제 보면은 거기도 이제 북해 쪽 예, 예. 조선소도 있죠 보면은 근데 이제 90년대 독립한 다음에 내전 그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붕괴 그 다음에 뭐 시설 노후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실제로 많이들 이제 몰락을 이제 하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한 9위 정도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유럽에서 한 2위권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배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드는 그런 뭐 대형 컨테이너나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그 구조 조정을 2013년 14년 사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벌크선하고 컨선은 컨테이너선은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겠지 예 나름대로 이제 고부가가치선인 이제 자동차 운반선 LPG 뭐 대형 여객선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LPG도 해요. LNG보다는 LPG가 좀 쉽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경쟁 직접적인 경쟁은 아닌데 네. 이제 중국 플러스 최근에 이제 싼 인건비로 이제 그 조선업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베트남 이런 국가하고는 이제 많이 경쟁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로아티아의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로아티아 소개를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